네 죄를 네가 알렸다. 입술을 들썩인 죄. 죽여주시옵소서. 사약을 받아라. 예, 개꿀. 나도 주세요. 골아떨어진 둥이. 잠자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. 다른 아이들도 대부분의 시간 잠을 잔답니다. 기운이 좀 없어. 우리 몸보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. 아이들을 위해 보약을 준비했어요. 잘 먹어야 할 텐데. 보약? 몸에 좋은 거? 엘리노나 양아치니? 몸에 좋으면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어. 생각보다 잘 먹네요. 나도 맛좀볼까? 나 보약 좋아하네. 위아래도 없는 것들. 좋은 건 엄마 먼저 드세요 해야지. 역시 나이가 들면 보약을 먹어줘야 해. 근데 엄마는 보약 안 먹어? 사람이 먹어도 되는 약이라 저도 맛을 좀 봤습니다. 아주 연한 쌍화탕 맛이었어요. 엄마가 나 제일 먼저 줬는데 다들 나빴어. 그래도 다 안 먹고 남겨줘서 고마워. 너도 적당히 먹고 남겨. 남은 건 다 내 거. 절로 안 가? 다 내 거랬지? 아이. 나도 모르게 화를 냈네. 갱년기라 그래. 다들 미안. 자꾸 화가 나. 보약 먹으면 좋아질까? 남은 거 없어? 제가 먹어봤을 때 과연 좋아할까 걱정했는데 너무 잘 먹어서 놀랬어요. 우리 집 강아지들의 평균 나이는 12살. 막내 둥이 나이가 11살이에요. 맞아, 나 노랑냥이야. 다들 강아지 보약이 필요한 나이지. 아픈 아이들이나 노령견들에게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. 보약 먹고 힘이 불끈불끈. 보약이니까 몸에 좋은 거 엄청 많이 들었겠다. 무늬만 보약은 아니겠지. 활력 증진, 피부 개선, 관절 개선. 아이들의 몸을 보호해줄 보약의 정체는? 천년동행 내 아이만을 위한 한방탕. 정말 좋은 국내산 재료로 만들어진 진짜 보약이에요. 한약재 추출액 100%. 총 21종의 좋은 약재가 들어있는데 대표적인 재료가 대추, 녹용, 동충하초, 상황버섯, 홍삼이에요. 사람에게도 좋은 재료들이죠? 와우! 세 가지 방법으로 다 먹여봤는데 잘 먹더라고요. 밥 말아 먹어볼까? 사료에 말아주니 정말 코를 박고 정신없이 먹네요. 보약 내 스타일이야. 이래 무나 저래 무나 다 맛있다. 벌써 막 건강해지는 기분이다. 에미야, 몸에 좋은 거 다 먹었다. 좀 더 주겠니? 점점 활발해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더 행복하네요. 국내산 재료로 만든 천년동행 보약 먹고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겠어요.